오늘은 또 한인회 임시운영위원회가 총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한성택 위원장에 따르면 공평성을 살리기 위해 짝수보다는 홀수인 9명으로 구성됐으며 대부분이 전직 한인회장, 전 이사장, 선관위원 그리고 실협에서 부이사장직을 수행했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위주로 선출됐습니다. 20일부터 회장 업무를 인수받은 한 위원장은 임시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사회 해체와 재선거 안건 등을 논의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오는 8월 15일까지 정 부회장 후보 등록을 받고 9월 5일 토요일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성택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선 이사 선임위원을 뽑지 않고 차기 회장이 취임하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이사회 해체와 관련해 임시위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본인들 스스로가 알아서 처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불만이 있다면 차기 이사회 또는 집행부에 이의를 제기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임시위는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임시위 구성과 의장으로서 회의 개최를 선언한 이상훈 전 회장에게 경의를 표했으며 한인회 회칙에 따라 임총 결의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Thank you.